안녕하세요, 도우미입니다. 지금 저는 동생이랑 영동칼국수 먹으러 가려고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원래 영동칼국수 본점 영동 가서만 먹어봤거든요. 태형님 저는 생긴지는 좀 됐는데 제가 가본 적은 아직 없어서 가보려고. 네, 동생을 꼬셔서. 맛이 어떤가? 맛이 똑같은가? 이태원 영동 칼국수점을 나랑 걸어갔는데 날씨가 되게 더웠는데 지금 되게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마스크만 정말 안 썼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이크를 구입을 하든지 해야 돼. 지금 여기 걸어가는 길이 아까 낮에도 걸어갔거든요. 집에 가느라고. 근데 되게 좋아요. 이런 길에 길이 있는데 나무도 되게 많고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좋아요. 맛있겠습니다. 냉각수에서 혹시 설탕 좀만 주세요. 먹어봐봐. 콩국수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어디는 설탕 뿌려 먹고 어디는 소금 뿌려 먹고. 몰라도 설탕이 있어. 근데 요새는 소금 먼저 먹다가 그 이제 설탕을 넣으면 더 달아지거든. 소금 먼저 넣고 설탕을 넣는 것도 많이 나요. 이거는 기본 소금간이 들어있어. 서울시계 소금이다. 아, 너무 염추가 해주지. 너무 많이 들어. 바카나랑 이번에 풍사리 시킬까? 어? 바카나랑 이번에 풍사리 시킬까? 풍사리라고 해. 풍사리. 풍국사리. 때문에 다이어트 많이 하는 거야? 응? 동생이 다이어트 한다는 거야? 먹는 거 같네요. 어우, 맛있다. 뭐 들어가? 밥에, 만두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많습니다. 집이 그건데, 처음 와보고. 저도 여기 편점 처먹어요. 맛은 어때요? 아, 배워. 저희 풍사리랑 바카나. 어머니 잠시만 소복해야 돼. 잠시 기다려주세요.
주차장만 보여주면 이렇게 맛있게 주차장을 이나 한번 먹어봐. 이거랑 이거 먹으면 맛있어. 제일 많이 먹어. 면사리 추가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금방 오세요. 여기가 면이 더 좋네. 야채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맛있게 먹었습니다.